저는 풍수학을 연구하기 위하여 2006년 필리핀을 방문하여 사람이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현지에 가서 공원 묘지와 그 외의 무덤을 답사하였는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아예타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인 등이 모여서 살고 있는 나라이며 여러 부족이 고립되었던 나라이었다. 1946년에 독립하여 필리핀어 모 국어는 타갈로그어가 있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필리핀은 혼혈생이 많아 원주민과 상류층이 갈등이 많은 나라라고 하였다. 지금 보이는 건물이 묘입니다. 가정집과 같으며 2층에는 식당, 주방, 화장실, 거실, 서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망자가 살아 계실 때 집과 같이 설계하였다고 안내하는 사람이 설명을 하던군요. 1층에는 방마다 시신을 안치하여져 있었다. 망자 부부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고 망자의 사진이며 현재 보이는 분이 건축물을 세웠다고 하였다. 보기에는 침대 같으나 이곳에 관이 안장되어 있다. 바닷가 벽체는 대리석으로 잘 꾸며져 있었고 모든 것이 생활하던 그대로 꾸며져 있다고 하였다. 누가 보더라도 이곳에 관이 안장되어 있다는 설명을 듣지 아니하면 누가 무덤이라고 보겠습니까? 이 방에는 부모님의 무덤인데 내부는 대리석으로 치장을 잘 하였으며 전기 시설도 잘 되어 있다. 이곳을 보고 무덤이라고는 볼수 없고 서양의 장묘 문화와 같은 방법으로 하였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같은데 내부에 관이 안장되어 있으니 필리핀의 장묘 문화이다. 이곳은 중국인의 무덤인데 땅에 관을 안치하고 창고형으로 하여 무덤을 만들었다. 가족의 무덤인데 6분이 안장되어 있다. 사진 뒤편에 방이 있는데 방마다 관을 안치하여져 있다. 외부에서 보면 주택 같아 보이나 방마다 시신을 안치하여져 있으니 필리핀의 장묘 문화이다. 필리핀의 무덤을 보면 빈부 차이가 많은 것 같다. 보이는 곳에 시멘트 관에 전부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의 관을 보관하여 두었다가 자손들이 돈을 벌면 좋은 곳에 안장을 한다고 하였다. 이곳에 콘크리트로 관을 만들어 시신을 안장하고 보관한다고 하였다. 후손들이 조상의 무덤에서 기도하는 모습이며 작은 터에 여러 명의 고인들이 잠들어 있으며 이곳의 장묘 문화는 비난한 사람들은 한 광중을 깊이 파서 여러 사람을 한 자리에 안장한다고 하였다. 필리핀의 장묘 문화는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르며 시신을 보관한다고 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풍수 개념은 없으나 조상을 모시는 열성은 확고하며 제사는 사망한 날에 추모제를 지내고 매년 11월 1일 일정한 일자에 제물을 마련하여 묘에 가서 기도를 올린다고 하였다. 필리핀의 낙골묘이다. 필리핀에서는 화장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매장을 하고 있으며 조상을 잘 모시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의 생활 이모저모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